안녕하세요. 혜진님입니다. 여러분, 아까 보셨죠? 난리가 났습니다. 아유, 노래부터 네, 몸매까지 얼굴부터 지금 막 이쁘다 난리가 났어요. 저희 채권TV 네.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아, 반갑습니다. 가수 페이지입니다. 오랜만에 또 KBS 드라마 아이가 다섯 6월송으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. 좋은 취재도 나오시게 됐는데 소감이 네. 또 어떠신가요? 제가 또 아까 추대엽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영의 아이들 어쩔 수 없이 현영 씨가 굉장히 봉사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시잖아요. 네, 저도 이제 언니 따라서 이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쵸?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. 아니 제가 이거 찍다가 우리 배지님이 다들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고. 감사합니다. 노래를 너무 잘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네. 아니 저 노래는 어떻게 아이씨 제가 인터뷰 중이거든요. 아이씨 네, 좋은 말로 할 때 좀 웃기세요. 노래 연습이나 이런 것도 어떻게 또 하시는지. 노래 연습은 그러니까 사실 그냥 보통 분들이 노래를 잘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는 연애하세요. 연애하고 질척거리고 헤어지고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은 또 진상 부리고 이런 것도 제가 전문이거든요. 저랑 비슷하시네요. 드디어 베이지님하고 저희 비슷한 게 생겼습니다. 네, 그러다 보면은 감정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노래도 좋아지시지 않을까. 아니, 몸매 관리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? 제가 딱 보는 게 건강한 몸매가 좀 더 이렇게 이슈기 때문에 그냥 잘 먹고 있습니다. 아, 인터뷰 이렇게 갑자기 응했는데도 이렇게 저희에게 되게 좋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. 네. 다음에 우리 베이지 씨 저희 또 최고팀에 또 나와주시는 걸로 약속. 네, 최고팀 화이팅. 저 베이지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아이가 다섯 6월송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최고팀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따뜻한 봄날 연애하세요. 감사합니다. 너무 너무 예뻐. 진짜 너무 예뻐. 어떡해.